판다왓송! 안녕하세요. 애둥이 여러분, 꾸덕이 여러분, 송보아입니다. 이번 주에도 판다왓송이 다운 형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의 무게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친구인지 몰랐습니다. 한 1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꾸바오가 한 151년쯤 됐을 때 몸무게거든요. 저희들이 예쁘게 안아서 출퇴근을 시키던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무게가 나가는 이 친구를 발견을 해서 아주 감회가 새로운 것 같네요. 제가 주토피아 카페에도 아이바오의 상황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아이바오가 변화를 겪는 시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아이바오의 이런 변화들이 판다월드의 이런 흐름들을 많이 바꿔놓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발을 맞춰서 잘 건강하게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푸바오는 아이바오의 수면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내실 생활만 했었거든요. 아이바오, 몸이 피곤해. 몸이 막 늘어져. 푸바오가 나와야 될 시간인데 푸바오 못 나오는 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아이바오는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와. 아이고 푸바오, 엄마가 잠이 깊이 들었어. 나랑 좀 놀면서 좀 더 시간을 보냅시다. 엄마를 위해서요.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옳지. 아이고, 이렇게 다리 위로 이렇게 대나무를 걸쳐주면 좋아합니다. 우리 푸바오가 먹기가 편해지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고르기. 어찌 그게 마음에 들어요? 뭐야? 대나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대나무들이 마음에 안 들어? 대나무를 채취하는 장소가 바뀌었나? 아이치, 요거 조금 괜찮네. 조금 먹어볼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푸바오와 교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식사를 마치고 어부마 나무에서 예쁘게 잠들어 있는 푸바오의 모습이 보이시죠? 오늘 일찌감치 나와서 식사도 마치고 나무에서 이제 수면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바오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바오들의 일상을 저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까요? 바오들 나와라! 바오들아! 오늘도 아이바오가 실내 방사장에 나왔는데요. 신체 호르몬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음바위나 이렇게 평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온 조절도 하고요. 활동도 좀 최소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이런 혼자 있고 싶고 간섭을 조금 기피하면서 자신의 변화들을 잘 순조롭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쵸? 이 자세만 봐도 너무 편안해 보이고 평온해 보입니다. 사랑스럽네요. 아이바오에게 이런 패턴들을 잘 맡기고 잘 발을 맞춰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푸바오, 밤에 아주 얌전히 잤네. 응? 대나무도 얌전하게 먹고 상태를 보니까 잘했어요. 푸바오, 지금 엄마가 조금 조용히 지내야 되는 시기니까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얌전히 조금만 지내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푸바오가 많이 도와주네. 잘 먹고 잘 자고 얌전하게. 푸바오, 이리 와봐 푸바오. 옳지. 맞아 맞아. 나뭇잎 밟는 소리가 안 나게 천천히 천천히. 옳지 옳지 푸바오. 우리 푸바오 어째 이렇게 착하노? 엄마 닮아서 착하지 우리 푸바오. 아빠 닮아서 활발하고 그치? 응? 뭐 먹었어? 부침조각이 떨어져 있었어? 당근조각이 떨어져 있었어? 죽순조각이 떨어져 있었구나? 아이고, 몸에 뭐 이렇게 가루를 묻히고 다녀. 배고파요? 아침 식사하실 거예요? 대나무 차량을 잘 먹어요. 아침 인사해줘서 고마워. 아이고, 얌전히도 다니네. 너무 착하네. 엄마 시끄러울까봐 조용조용 다니는 거지. 아이 착해라. 소방아, 엄마의 예사롭지 않은 냄새가 나지요? 기가 막히게 그걸 느끼고 있네요. 변화 과정들을 우리 바오들은. 엄마의 냄새가, 엄마의 편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먹는 거예요. 냠냠냠냠냠냠.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아유, 엄마가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나를 산책을 시켜줘야 될 텐데 말이야. 아유,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먹어야겠다. 냠냠. 아유, 밖에 나가야 될 텐데. 근데 오토 너무 맛있다. 냠냠냠. 아유.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나 진짜 푸바. 어제 빨리, 어제 못 나갔으니까 오늘은 좀 빨리 나가보자. 응? 걱정하지 마. 오늘은 엄마가 빨리 들어올 거야 아마. 뚱빵이 조금만 기다려요. 응, 귀도 뚱빵하네. 눈도 뚱빵하고 코도 뚱빵하네. 아 이마, 오늘은 일찌감치 너의 패턴에 맞춰서 들어왔지요. 어제 너가 안 들어와서 딸내미가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신에 우리 딸내미한테 시간 많이 줍시다. 우리 아이방은 아무래도 살려주셔야 되니까 대신에 충분히 쉬고요. 알았죠? 충분히 쏙? 아이쿠 잘했네. 이따 봐. 푸바오가 어제 많이 못 노른 서운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연 소재로 된 장난감을 몸목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주변에 벌목을 했는데 자연 소재로 된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되겠더라고요. 푸바오가 가지고 도는 모습도 볼게요. 푸바! 기쁜 소식이다. 오늘은 아주 빨리 나가게 됐어. 엄마가 좀 더 양보했어. 오늘은 엄마가 일찍 들어와 주셨네. 푸바! 일로 오세요. 아주 꼼꼼하게 엄마의 향기를 다 확인하고 채취를 확인하고 오는 푸바오입니다. 야, 배가 뚱빵한 배가 보인다. 얼른 와, 얼른 얼른. 어? 이 시간에 정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나온다고요? 어, 한숨 더 자야지 오래 나가는 편인데. 이렇게 나가도 된다고요? 진짜요? 어, 진짜 엄마가 들어왔다 지나간 거 맞는 거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아, 좋아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푸바오 좋아해도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배려해줬다니까? 엄마가 이만큼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잘해 엄마한테. 알았지?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나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빨리 열어줘요, 빨리 열어줘요. 푸 나갈래요. 와 지금 나간대. 너무 좋아. 막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야. 우 신난다 신난다. 가서 맛있게 먹고 신나게 놀고 또 자야지. 자 잘 보세요. 아주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푸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자 푸바오. 오늘 일찍 나온 뚱빵이의 모습입니다. 와 신난다. 내가 이 시간에 나오다니. 아무래도 먹는 게 먼저겠죠. 우리 푸바오게는 즉신이 맛있게 먹고 대나무도 맛있게 먹고 예쁜 자세로 앉아서 얼굴 보여주고 나를 기다렸을 팬들에게 나의 행복 가득한 뚱빵뚱빵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자야지. 어제 연기 못 나와서 너무 속상했어.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아우 진짜 맛있어. 죽순이 진짜 맛있어.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소나무 향이 아주 좋은데. 그치 푸바오. 아 이제 좀 어제 소나무 마음이 달래지는구만. 소나무 향을 온몸에 발라버리겠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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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어디다 이거. 푸바 들어갔다 나오자. 아이고 어제 못 나온 아쉬움을 온몸으로 달래고 있나 봅니다. 아유 어제 못 노른 거 다 노를 거야. 여기도 잊지 말고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어제 못한 거 다 할 거야. 푸바 듣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얼른 와라. 아유 어제 안 노는 만큼 아주 그냥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우리 푸바오가 잘한다. 아쉬웠던 거 다 채워라. 내려와 얼른 내려와요. 어이구 점프해서 날아가고 날아가려고 그랬지 너. 의욕이 많이 앞서구먼. 얼른 내려와. 옳지. 자
내려와요. 밥 줄게요. 어제 왜 안 내보내줬어요? 신난 거 알았으니까 얼른 들어와. 그렇지. 아유, 또 불러서 와. 얼른 와, 얼른 와. 불러서 와, 불러서. 그렇지. 얼른 와, 고마워. 얼른 오세요.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렇지. 쿠바오 장난감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쿠바오가 오늘 활동량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우리 판다들에게 특별히 좋은 놀이기구 인위치먼트 용품은 매달려서 흔들림이 있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거에 반응을 해서 스트 치고 매달리고 물어 뜯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나무 향이 가득 머금을 동그란 원동나무를 준비했는데, 오늘 쿠바오가 장난감을 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 지켜볼게요. 원투 쿠바오가 확실히 어제 못 나온 만큼의 활동량과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늘도 못 나왔으면 아주 그냥 내일쯤이면 여기 아주 그냥 숙대밭을 만들어 놓겠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구나. 물가에서 유유자적, 또 자급자족하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뚱빵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빠 닮아서 아주 낭만 있는 친구군요. 맛있어? 그려. 어디 가서 굶진 않겠구나. 등 뒤로 먹을 물도 있고, 앞에 물도 흐르고, 주변엔 그냥 먹을 거 천지고, 그치? 다 먹으면 꼭 들어가자. 더 서리하지 말고. 아유, 사고는 쳤는데 이용할 수 없는 뒷모습이네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뒤통수를 한 대 꽁 쥐어봐 가지고 싶긴 한데. 어우, 들었냐? 어우, 귀도 봐, 이거 아이가. 어우, 낚시하는 거 같네. 낚시터에 계신 것 같아요, 또. 요것도 하나, 포토 하나 나오는데 아주 좋아. 뚱뚱아, 너 물에 왜 들어가냐? 아이고, 어제 밀리는 거 다 보이시네, 오늘. 얼른 와, 빨리 와. 빨리 와요. 얼른 와요. 그치. 얼른 가자. 재미난 장난감 하나 매달아놨다. 얼른 와, 부가. 그치, 여기 풀밭을 거니는 쿠바오는 아주 그냥 예뻐요. 쿠바오, 저기 가면 재미난 선물 하나 올려놨으니까 잘 가지고 놀아. 열립니다. 후다다다닥 뛰어가. 으이샤! 쿠바오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알았어. 문이 안 닫히니까 확인하고 가네요. 어, 역시 똑순이. 달려라! 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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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실! 어디보자. 여기에 대나무를 놨나? 없지요. 대신 장난감이 매달려 있지요. 장난감 발견! 통통! 흔들리는 거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옳지, 옳지. 잘한다. 전 여기서 같이 훔쳐봐야겠네. 옳지, 옳지. 앞발로 그렇게.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있는 앞발로 후려치기! 후리기! 후리기! 퉁퉁! 어딘가 매달려 있는 흔들리는 물체에 가장 반응을 하고, 또 저거 매달리고 물어뜯고 핥히고 저러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판다들은. 좋아 좋아. 아, 재밌어. 누워버렸어. 네, 이제 쿠바오가 대나무도 잘 먹고, 저기 오늘의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고, 여보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잘 자고 있습니다.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단계는 아니군요. 오늘은 이렇게 쿠바오가 마음을 잘 달래고, 서운함을 잘 달래고, 잠든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귀여운 곰발바닥도 한번 보세요. 쿠바오, 내일 또 나와서 재밌게 놀자. 잘 자요. 들켰네.
우리 아이보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고 있었는데 들켜버렸네. 아이바 엉덩이 열심히 긁고 소변해주세요. 토닥토닥 우리 아이바오 잘자요. 토닥토닥토닥토닥 시담시담시담시담 잘자라 아이바오. 똥빵이 엄마 아이바오. 아이바오 배도 똥빵 똥빵. 행복이 가득 쌓였구나. 잘하고 있어요. 대견해. 사랑해 아이바오. 화이팅. 아이바오 잘 자고 있었어요? 아이고 애기 우리 애기 코 자고 있었군요. 간지러. 이 현란한 발깃을 발톱을 이용해서 털 숨기고 간지러운 것을 긁는 효과. 엉덩이 좀 키워주세요. 공댕이 좀. 아이바오의 귀한 속털까지 다 보이겠어요? 검은 털과 흰 털의 경계선이군요. 속털이 이렇게 빽빽합니다. 겉에 굵은 털은 코팅이 된 것처럼 굵고 매끈해서 이물질들이 잘 물들지 않지요. 발톱을 이용해서 빗질을 해주고 툭툭 털어내면 이물질이 금방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역시 신비한 판다의 세계. 수담수담. 아, 홍바오님이었어요. 귀여운 얼굴을 갑자기 보여줬네요. 오이씨야, 이제 막 일어날 시간이긴 했어. 밥 한 끼 먹고 조금 먹고 또 자고 해야 돼. 뭐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야? 이 자세로? 벌러덩. 오이씨야, 키 큰다. 우리 아이바오 키 큰다. 아우. 잘 자요, 아이바오. 꽁꽁꽁꽁꽁. 네, 우리의 고독을 즐기는 낭만 판다 러바오. 역시 멋진 모습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러바오 안에 들어갈까요? 조금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아침 산책을 마치고 이제 슬슬 시원한 실내로, 우리 러바오가 주로 좋아하는 얼음바위가 있는 실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러바오 빨리 와서 문이나 열어줘요. 네, 슬슬 더 땀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역시나 여전히 고독을 즐기고 있는 우리 낭만판다 러바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러바오. 러바오가 오고 있네요. 뛰어가자 가자. 아차 아차 아차. 아이고 러바오, 어찌 이렇게 오늘은 또 너까지 활발한 거야. 너도 자, 소나 모양 가득한 원목으로 몸 좀 풀어. 가봐요.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 와봐.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손에서 어떻게 할 거야? 별거 아니야? 확인해보니까? 오잉? 아이바오 눈이 땡그레졌네. 신선한 대나무를 캐왔더니 눈이 땡그레졌구나. 너가 좋아할 만한 거 구해왔어.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아주 신선해 보이죠? 바로 반응을 해주는군요. 아이바오 완전 신선한 거야. 네가 아주 좋아할 만한 거. 옳지. 고맙지? 눈빛으로 말하는 거지 지금. 맛있지 맛있지? 아이고 잘 먹네. 아이바 많이 많이 해다 줄게. 열심히 해온 보람이 있구만요. 맛있어요 아이바. 많이 먹어요. 쿠바오도 갖다 줘봐야겠다. 어제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는 쿠바오도 이 대나무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잘 지고 있네. 주먹을 꽉 쥐고 있구나. 아이고 이뻐라. 세상 그냥 여왕님이네. 천사님. 이 귀여운 발뭉탱이 하반신 어떻게 할 거야. 맛있게 먹어 아이바오. 다음에 또 해다 줄게. 쿠바오 아주 귀여운 걸 발견했어. 아주 너처럼 뚱빵한 가지가 있길래 너랑 같이 있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뚱빵이 친구해. 아주 뚱빵한 친구야 이 친구도. 깨물어 봤어? 예, 맛없다. 아이고 맛없다 흑이. 이런 걸 왜 주는 거예요? 죽순인 줄 알았잖아요. 죽순을 줘요. 죽순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뚱빵입니다. 발로 떼굴떼굴떼굴. 같은 뚱빵이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 버림받은 아지바오. 알았어. 대신에 너 아주 특식을 준비했으니까 나와서 맛있게 먹자. 자, 오이샤. 자, 우리 쿠바오가 털죽을 요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입맛이 돋을 수 있게
맛있는 맹종죽 신선한 걸 공수해서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아주 신선해 보이죠? 호박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쿠, 제가 준비해준 맹종죽 잎이 아주 마음에 드나 봅니다. 얼굴에 잔뜩 묻히고 먹네요. 먹어 안 뺏어 먹어. 아이고, 많이 먹어. 누워서 먹을 거야? 다시 자리를 잡고. 아이고, 맛있어라. 맹종죽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호박입니다. 다음에 또 줄게. 잘 먹을 때가 제일 예쁘죠. 엄마랑 호박을 좋아하니까 아빠도 얼른 줘봐야겠다. 많이 먹어. 어이구, 잘하네. 야, 우리 호박어가 제일 잘 먹을 줄 알았던 맹종죽이 호박어가 제일 잘 먹네요. 아, 줄기가 마음에 들었군요. 이파리보다 다음에 맹종죽 줄기를 좀 시켜줘야겠네요, 우리 호박어한테. 천천히 맛있게 먹고 있다 들어오자. 아유, 먼저 장구 낭만 판다. 호박어 딸 귀여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어제 너를 무슨 수를 써도 내보내줬어야 되는데 오늘 아주 그냥 시위를 제대로 하네요, 우리 푸바오가. 진정한 승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 멋지다, 푸바오. 파이팅. 저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지금? 영자, 아이쿠야. 이 직립보행을 해갖고 이제 영장류로 변신하겠네. 진화하겠어. 아이씨야, 아유 잘한다. 어차피 꺾은 거 맛있게 먹어라. 아이씨야, 어우, 좀 더 부드럽고 영양가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지, 상부에 있겠지. 성장하는 대나무니까. 옳지, 어우 잘 찾았네. 그래, 거기를 꺾어서 먹으면 될 거야, 이 뜸빵아. 진짜 넌 어디 가서 굶진 않겠어. 자세가 아주 얄미울 정도야. 기어이 사고를 하나 치고 이 상태로 집으로 들어오겠네요, 우리 뜸빵이는. 역시 뜸빵이다운 하루였습니다. 뜸빵, 뜸빵. 뜸빵아, 맛있냐? 맛있어?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어. 뜸빵이. 아이고, 맛있다. 맛있죠? 맛있지?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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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한 번. 충성! 충성! 그렇지, 아니다. 마사지, 마사지. 오빠가 얼마나 행복했냐? 숨 맞고 더 많이 많이 눈빵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판다와송은 잠든 아이바오와 함께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바오도 손을 흔들어주고 있네요. 지금 딱딱했어요. 안녕 하고 잠깐 이해해주세요. 우리 아이바오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판다월드는 아이바오의 흐름에 맞춰서 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바오가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아이바오 파이팅! 나왔어.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야, 너 뭐야? 왜 푸바오 물그릇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냐? 너 완전히 인격이 바뀌었구만. 이 녀석 깨끗이 닦아주고 물을 갈아줘야겠구만. 이 물을 석탕물을 만들어 놓고 왔네. 예이. 아이바오로 푸바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녀석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깨끗이 닦아주고 또 물을 조금씩 틀어놨기 때문에 다시 맑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